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코스트코 꾸준템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작년에 촬영했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템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아마 코스트코 입문자분들께 더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만 구입을 해도 회원권 본전은 뽑으니까 저는 코스트코 회원권이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코스트코 안 가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만 눈여겨봐도 아마 성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 김치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이거 맛없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제가 추천해준 거 이제 별로면은 그거 시도해봤는데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댓글 달리는데 요거는 그런 댓글 달린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계속 구매해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첫째 소풍 갔을 때 도시락에 싸줬더니 선생님께서 맛있다고 많이 뺏어 드셨다고 그래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미국산 등심 있죠. 그게 마블링 잘 된 거 고르면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 먹고 싶을 때는 미국산 등심 그거 가성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부채살 그거는 찹스테이크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가성비 좋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내는 고기는 드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요즘 잘 먹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냉장 살치살이에요.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예요. 갈비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걸로 찜을 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살치살은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다가 직접 구이용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드시는 분도 봤는데 칼질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찜으로 잘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4등분해서 핏물 30분 정도 뺀 다음에 밥솥이나 인스턴트팟에 채소랑 같이 넣고 찌기만 해도 마녀스프나 무수분 카레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이 살치살이 갈비만큼은 아니라도 마블링이 좋아서 쪄도 퍽퍽하지 않고 꽤 부드럽거든요. 무엇보다 가격이 뼈도 없는데 키로에 3만원 정도라 너무 좋아요. 갈비처럼 뼈가 있지도 않아서 조리도 더 쉬워요. 고기가 뭐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써먹는 게 더 몸에 좋대요. 계란도 후라이보다 삶은 계란이 훨씬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찜 요리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고를 때 쓰기 좋아가지고 요즘에 왕왕 사고 있어요. 이게 일회용 온열 안대인데 개인적으로는 안구건조증이랑 잠들 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가지고 2년 가까이 써왔고 쓰면은 되게 노곤노곤해지고 피곤할 때 쓰면은 이렇게 꿀잠 자게 될 때가 있어요. 워낙에 여러 번 추천드려가지고 한동안 안 가져왔었는데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무화과 향이 새로 나왔거든요. 요거 출시하면서 엄청난 가격 혜택을 협의해 주셨어요. 아마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꾸준히 쓰셨던 분들도 이 가격은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이마스크랑 함께한 지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격도 선뜻 협의해 주신 것 같은데 거의 노마진 가격이라 제가 영상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확한 가격은 더보기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필수제는 아니고 있으면 좋은 약간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써보고는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이 기회거든요. 이게 패키지도 이렇게 너무 예뻐졌지만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엄청 달콤하고 눈에 딱 편안한 온도로 발열이 되더라고요. 제가 스팀베이스랑 2년 동안 함께하면서 느낀 게 계속 품질 연구를 하고 제품을 좀 개선시켜 나가더라고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최근 사용했던 제품들이 조금 더 편안한 온도로 균일하게 발열이 잘 되었어요. 막 출시된 제품이라 코스트코 포함한 다른 데서는 아직 만나보실 수 없고 여기서만 첫 런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밤공기향 그동안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여기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공란이 있는 패키지가 나왔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이 한정판 제품으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여기 2 from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외에도 스팀베이스 제품 코스트코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마누카팩이랑 스케일러는 제가 오랫동안 되게 잘 써왔고 요청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함께 최저가 만들어봤어요.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제가 먹고 있는 치즈인데 이 치즈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하바티만큼 무난하고 맛있는 치즈는 좀 찾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바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크리미하고 그 치즈 특유의 꼬리인데도 전혀 없거든요. 풍미도 되게 가득하고 여기저기 다 잘 어울려요. 양도 적당한데 두 개가 세트라서 소분하기도 편하고 치즈 한 장 한 장 사이에 종이가 껴있어서 먹기도 쉬워요. 이거는 한 통 냉동에 넣어놓으면 1, 2인 가족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엑스트라 크리미라 써있는데 되게 크리미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콜드 샌드위치에 이 치즈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냥 한 장씩 안주로 먹어도 맛있고 특히 아침에 빵이랑 치즈 같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강추드리거든요. 맨날 하바티 먹어가지고 좀 물렸다 다른 치즈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또 너무 독특하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안 보여서 못 가져왔는데 그 BBQ 양념 닭강정 있어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보통 이런 닭강정, 만두 이런 거는 하나 꾸준히 먹으면 좀 물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물리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맵찔인데 그게 약간 매콤한데도 뭔가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제품인데 보이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왔는데 이탈리 레몬 착즙 원액이에요. 원재료가 레몬 100%로 방부제나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없고 부대끼는 느낌도 전혀 없고 맛이 너무 깔끔해요. 탄산수에 요 알룰로스랑 요 레몬이랑 세 가지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와, 너무 시원하고 여기가 싹 내려가고 소화 안 될 때도 너무 좋고 맥주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될 때도 맥주 대용으로 먹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저희 딸도 셋 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6개인데 진짜 순삭하더라고요. 순삭 거의 매일 한 잔씩 먹으니까 이거는 꾸준틈 된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년 안 됐는데 왠지 엄청 오래 먹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게 막 달고 그러지가 않고 깔끔한 맛이라서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아실 텐데 너무 느끼하고 막 크리미하지도 않고 담백한 맛의 우유 아이스크림이랄까? 아포가토 만들 때 이 아이스크림 써가지고 만들어도 정말 맛있고 첫째는 막 아이스크림을 창의적으로 오레오도 막 부셔가지고 섞어 먹어보고 뭐 쌀과자도 넣어서 섞어 먹어보고 막 이런저런 시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베이스 아이스크림으로도 괜찮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판매용 아이스크림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면서 느끼하지도 않고 가격도 진짜 괜찮고 그래서 마성의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이거 이번에 갔는데 처음 봤어요. 허니 콤보라고 살짝 먹어봤는데 요거랑 똑같은데 꿀이 섞여있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되게 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꿀 때문에 좀 단맛이 섞여있는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운 거 먹을 때 같이 먹기에도 너무 좋고 후식으로도 좋고 손님들도 식혜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없으면 허전해서 떨어지지 않게 계속 사게 돼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수정가도 사봤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두 제품 다 원재료도 대부분 국산이고 달지 않고 딱 그 본연의 쌀맛? 이거는 생강 곶감 맛 이런 게 딱 느껴져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생강 맛 수정과 먹으면은 좀 죄책감 덜하게 먹을 수 있는 후식이랄까? 근데 이게 한 번에 막 4개씩 파니까 1, 2인 가족분들은 코스트코 말고 뭐 마트에서도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한두 개씩 하나 드셔도 괜찮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버터 이게 진짜 가성비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레스페드 버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목초 먹은 젖소의 우유가 훨씬 맛있고 그 우유로 만들어야 버터가 이렇게 샛노랗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즈니 버터나 에쉬르 버터 뭐 이런 명품 버터들이 다 노랗잖아요. 목초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빵에 발라먹는 용도로는 쓰지만 요리할 때는 그거를 이제 안 쓰고 가성비 버터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가격도 좋은데 명품 버터 못지않은 맛이 나요. 버터는 저희가 진짜 잘 먹거든요. 빵을 아침에 자주 먹는 편이라 근데 제 생각에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버터 중에 가성비로는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티슈 코스트코 키친타올이 두 종류 있는데 코크랜드께 무용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크리넥스만 10년 넘게 써왔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코크랜드도 무용광 맞다고 그리고 한번 써보면 알겠지만 이 제품보다 훨씬 도톰하고 가격도 좋은데 품질은 더 좋다 막 이런 후기가 많아가지고 구매해봤거든요. 이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똑같은데 이 지름 사이즈가 커클랜드께 더 커요. 한 칸의 면적 차이가 커클랜드께 더 넓어요. 커클랜드께 더 넓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께는 거의 차이 안 나지만 크리넥스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고요. 둘 다 똑같이 160매 12롤이에요. 근데 이 면적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 한 장 한 장 다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더 위생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집들이 선물로 휴지랑 키친타올을 조금 받았어요. 확실히 코스트코께 두껍고 좋더라고요. 기름도 잘 먹고 그래서 코스트코 회원권 있으시면은 키친타올은 진짜 코스트코 거 완전 강추드리고요. 화장실 휴지도 막 어쩌다가 급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코스트코 크리넥스가 훨씬 도톰하고 좋아요. 그리고 무용광 마크도 있고 이 아보카도 오일 워낙에 유명하죠. 이게 퓨어 등급 오일인데 퓨어 등급이 아보카도를 세 번째 착즙했을 때 나오는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보카도의 향이 많이 빠져 있어요. 요리에 그 아보카도 향이 섞여버리면 맛이 없어지니까 향 없는 이 퓨어 등급을 훨씬 잘 쓰게 되는데 보통 이 퓨어 등급은 일반 다른 오일이랑 막 섞어서 팔아가지고
많이들 기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보카도유 100%예요. 그래서 퓨어 등급 5일만 들어있어가지고 믿고 먹고 있는 거죠. 그 가그린도 떨어지면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코를 좀 고는데 코 고는 사람이 잘 때 목이랑 입에 좀 더 세균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그라는 습관이 좋다고 한번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후로 그냥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이 세틸 피레니늄 염화 물수물 이 성분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많이 쓰면 잇몸이 건조해질 수는 있지만 살균력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믿고 쓰고 있고 제가 가격 비교도 해봤는데 막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